서울시가 오는 28일까지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 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. 시범사업 기간인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 동행카드를 쓴 청년들이 대상입니다. 시는 지난 7에서 8월 사후 환급을 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서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기후 동행카드를 환불하지 않고 썼다면 1개월에 7,000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인 5개월 내내 썼다면 3만 5천 원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